돈 먹은 사람들이 돈을 토해낼 수가 없잖아. 젠버리에 그걸 지금 중단도 못하고, 뭐, 나라가 돈을 더 부어주겠다고 해도 그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될 정도로 썩었어. 정부가 저 모양이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고, 총체적으로 모두가 기회가 한번 왔으면 이때 안 해먹으면 언제 해먹느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밖엔 기회가 없다 그러고는 다들 나눠 먹게 하고 결국 순살 아파트도 결국은 그 사이에서 돈 빼먹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몽땅 다 돈의 혈안이 돼서 사이사이에서 돈 빼먹느라고 이 나라 기둥뿌리를 들어 먹는 거야. 이제는 세계에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어깨를 착 펴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대한민국 드디어는 선진국이 돼서 너무 자랑스럽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돼서 젊은이들은 한국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돈 빡빡 긁어서 한국 한번 갔다 오는 거를 버킷리스트로 삼고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도 안 겪은 푸대접이라 그럴까? 그런 걸 받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 1년 조금 전에는 한국이 천국이었다 그러면 지금 완전 지옥이거든. 그과 그걸 달리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사람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왜냐? 선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기준선을 그렇게 잡아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모든 정신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해 먹어도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지. 슬쩍 지나가겠지. 그렇게 떠들더니 뭐다 잊혀지네. 결국 저질르고 보는 거야. 그러면 절로 해결되건 해결되고 그런 사이에 살짝 숨어서 빠져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정부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윤 정권 안에서 살아남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뭔가 좀 빼돌리고 해먹어야 될거 빨랑빨랑 하자. 그래가지고는 기회가 닿는 사람마다 다 손을 댄 거지. 그게 여기저기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게 실제로 돈이 없는 곳에까지도 돈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정신이 피폐해지거든.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법을 어기고도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상한 저런 테러범도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테러한다고 생각하고 테러했겠어? 정부가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분위기를 조장한 거지.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무섭기가 그지없어. 총만 없지. 이거는 미국보다 더 무서운 거야. 왜냐? 정신병자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해서 몽땅, 영부인까지 몽땅 공무원, 장관, 정신병자 아닌 사람들이 없잖아. 눈 돌아가는 것들 봐봐. 뉴스에 나와가지고 얼굴들 봐봐. 어떻게 저렇게 금방 바뀌나.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폭폭폭, 폭이라고 폭력 집단들이 들었으면서 폭력이라는 그 말은 뭔가 본래가 폭은 태양과 물과 사람들이야. 태양도 얼마나 필요해. 우리한테 기가 막히게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될 것이 너무 심해지면 말라 죽지. 식물들도, 사람들도 힘들지, 저렇게. 꼭 필요한 거야. 그리고 물도 너무너무 필요한 거지. 그런데 많으면 떠내려가지. 무너지지. 물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또 혼자서는 별거 못하는데 이 사회적인 동물이 돼가면서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이름 하에 뭉치면 못할 짓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여럿이라는 명목 하에 거기에서 폭력이 나오는 거야. 그 폭력이라는 그 한자가 본래가 뙤약볕에 보리가 말라 죽는 것이라 옛날에 막 그랬지만 그건 아니고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아무튼 그때는 농사가 중요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게 뜻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사회 활동, 사람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문자가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공부한 그 느낌으로는 폭자는
결국 우리한테 가장 이로운 것이 우리한테 독이 될때 쓰는 말이다. 가장 이롭게 잘 쓰여야 할 거를 남용하면,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면 그게 해치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너무 무섭지, 요새는. 물이 너무 무섭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잖아. 사람들의 광적인 집단들이 무섭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느 쪽으로 서느냐. 그 모든 능력, 자연의 혜택,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쪽으로 쓰느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어. 우리한테 달려 있다고도 못해. 자연의 힘이라는 거는 무서우니까. 근데 그 자연의 힘이 왜 발생하는가를 보면, 인간의 마음의 기류가 나쁜 쪽으로 흐르면 드세지는 거야. 태양도 세지고, 물도 세지는 거야. 자연은 정화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할수 없어. 그렇게 돼가는 거지. 인간이 독하면 독해질수록, 나쁜 악을 쌓아갈수록, 태양도 물도 더 심해지는 것. 그래서 요새는 폭염에, 폭풍에, 폭정, 폭한, 뭐 별의별 것이 다 있는데, 거기에 학폭에, 건폭에, 폭폭폭폭폭, 폭자 안 붙는 게 없잖아. 모든 게 과잉됐다. 모든 게 이제 과잉이 돼버리면 넘치는 거는 모자람만 못하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약간 모자라게 살아야지 사람은 사람다워질 수 있는 거다. 근데 뭐든지가 너무 선을 넘어버리잖아. 그걸 폭등한다 그러고 폭락한다 그러고 모든 어떤 선을 상상도 못하는 간격으로 들쑥날쑥하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얼마나 모든 것에 이상하게 길들여져 가지고 이 정도 자연재해가 이렇게 왔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곤충만도 못하잖아. 곤충은 거기서 기승을 부리는데 사람은 폭삭폭삭 무너지는 거잖아.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나약한 존재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해먹는다고 난리를 부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까지도 지금은 아주 흉악한 괴물로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무섭다 그러잖아. 심리전을 이렇게 펼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마음 뒤숭숭하게 해놓고는 지네들 비리 쓱 덮어버리게 그렇게 가는 그런 심산이 보이는 거지. 지금 보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를 왜 처음에 그렇게 저 사람 되면 큰일 난다라고 말을 했을 때왜 그냥 쉽게 넘어갔는가? 어떤 징조가 보였을 때 말하기가 무서워. 근데 지금은 그 징조가 보이는 정도가 볼수 있는 몇몇 사람들 해 안에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 모든 국민이 보잖아. 너도 나도 다볼수 있을 정도로 징조가 다 드러났는데, 징조가 아니지. 그거는 현상이지, 이제.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옹호하고, 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30%가 넘는다는 게, 이거는 우리 미치고 팔짝 뛴다 그러지. 그런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거구나.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런데 가능하더라고. 온 세상을 보니까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 그게 기류야. 그래서 모든 곳에 이 폭자가 폭삭 내려앉을 때까지, 인류가 폭삭 내려앉을 때까지 이 폭자가 마구마구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온다. 근데 그거를 조장하는 그들이 먼저 그렇게 폭망할 것이다.